사실은 여러분이 남자분들은 거의 되면 고음 잘 내는 거, 발성 크게 내는 거, 성량 좋게 내는 거 이거에 너무 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노래 있죠. 오늘은 거짓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가성으로 다 불러도 돼요. 다신 널 위해 부를게 이런 데다가 써먹으라는 거지. 그럼 확실히 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얘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 못 붙잡고 있어야 돼요, 발성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봉을 한번 다시 해명을 해볼까?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원래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해봐봐요. 아, 원래요? 원래라면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이것과 아까 이제 숨 마시고 거기서 바로 가는 걸로 허리 딱 펴고 한번 해볼까요? 숨 확 마신 다음에 유 하고 끝까지 시작.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자, 여기서도 제가 더 좋게 들리는 법을 알려줄게요.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어디까지 갔는지 시각화 한번 해봐봐요. 널 위해 그 다음 여기서 시작해야 될 거야. 부를게. 아, 끝까지 끌고 가라는. 자,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되게 시각화라는 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걸을게. 땡.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아. 갔다가 다시 오지 않았잖아요. 계속 한숨으로 이렇게 멈췄다가 그 느낌이란 거야. 노래가 가고 있는 그 길에다가 계속 이어서 갔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노래할 때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노래를 다 끊어버려요. 이 감정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끊어버리는 거야.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땡인 거예요, 이건. 땡. 그러면 녹음실에서도 다시. 근데 가수한테 이거 안 알려주는 거 알아요? 계속 다시만 시키고. 알아내라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해야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수 분석을 하면서 발성만 분석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노래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듣고 러브 포엠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널 위해 부를게. 거기에 갖다 대죠. 거기다 갖다 대죠. 그 위치에다가. 그죠. 다시 보기 없는 이유가 있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아까 내가 장난처럼 막 금요일에 만나면서 중간에 취임사 넣어가면서 막 그런 감정들을 얘기해준 게 장난이 아니라 이런 감정들을 생각을 할 줄 알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런 감정들이 결국에 뭐 발성이 됐든 뭐가 됐든에 다 끼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표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옛날 노래 중에 하루하루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루하루 지나가면 익숙해질까 눈을 감아야만 그댈 볼 수 있다는 것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미 엄청 슬픈 노래죠. 제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헤어진 지 3일, 헤어진 지 일주일, 헤어진 지 한 달, 헤어진 지 3개월, 헤어진 지 1년으로 생각하고 불러보라고. 헤어진 지 3일? 이 노래 못 불러요. 하루하루 지나가면 익숙해질까 노래 못해요. 익숙하고 무슨 3일 됐는데 어떻게 익숙할 거야. 표현을 못해. 그럼 3일짜리는 못해요. 이거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자 그럼 일주일 3일이나 일주일이나 솔직히 뭐가 웃긴 얘기냐. 자 근데 한 달쯤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돼 있어. 한 달 지나고 나면 헤어진 다음에 아닌 척 하거든 친구들 앞에서. 아닌 척 하다가 뒤에서 터져나오는 거 알죠? 한 달쯤 되면은 하루하루 지나가면 익숙해질까 눈을 감아야만 그댈 볼 수 있다는 것에 하면서 이제 숨이 이, 자, 이, 방금 이 숨 아 아니었죠? 어떻게 웃으셨어요? 진짜 우는 숨. 그래서 여러분 이 숨이 연기가 있는 거 알아요? 숨에도? 숨에도요? 자 봐봐요. 하루하루 지나가면 익숙해질까 눈을 안 슬퍼요. 이 숨은 슬프지 않다고. 하루하루 지나가면 익숙해질까. 아, 오늘 울 때 그러는 네.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요? 이거 기술로 공부해야 돼요. 이거요? 진짜 제대로 녹음하려면은. 잠깐만 1년쯤 지났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머리로 생각하게 될지 가슴으로 생각하게 될지 어디로 많이 왔겠어 이제? 머리로 많이 왔겠죠. 하루하루 지나가면 그래서 가사에 그런 박자 표현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툭 던지듯이. 그거 옛날 얘기야. 하루하루
지나가면 익숙해질까? 눈을 감아야만 그댈 볼. 근데 이 눈을 감아야만 그댈 볼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조금 남아 있으니까 요번에서 잠깐 가슴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눈을 감아야만 그댈 볼 수 있다는 것에 이렇게 한 번씩만. 이렇게 놓진 않고. 근데 옛날만큼은 아니다. 옛날만큼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결국 발성이잖아, 지금. 발성을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하고 발성을 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절대 그냥 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이유편을 준비하면서 발성적인 부분은 사실 가르치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아이유님이 내는 발성이 어려운 발성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목소리 톤을 좀 높게 낼 줄 아는 여자 보컬들이라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레슨 한두 번 만에 이 소리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표현하는 게... 근데 이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효신님은 그 소리 자체를 내는 것만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아이유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런 표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발성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한테도 아까 그래서 남자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남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고음 잘 내는 거, 발성 크게 내는 거, 성량 좋게 내는 거 이거에 너무 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노래 있죠. 오늘은 가지 마, 오늘만 가지 마, 오늘만 더요. 이런 것도 보면은 발성으로 막 내려 그래. 어떻게든 막 댐핑 있는 소리 막 오늘은 가지 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가성으로 다 불러도 돼요. 대신 이 표현을 생각해 보라는 거야. 오늘은 가지 마. 오늘은 가지 마와 오늘만 가지 마는 이 어휘의 표현이 달라요. 여러분 국어 공부해야 돼요, 진짜로. 저 원래 글 쓰던 놈인 거 알죠? 그 공부해야 돼요. 오늘은 가지마, 오늘만 가지마는 느낌이 달라요. 오늘은, 오늘은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을 가지고 칭얼거리잖아요? 되게 없어 보여요. 오늘은. 근데 오늘만은 칭얼거려도 돼요. 왠지 알아요? 은이란 발음은 들어가는 발음이고요. 오늘만은 뱉는 발음이에요. 더 부탁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뱉는 발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은근하게 한번 건드려주고 오늘은, 아 오늘만 인 거예요. 그럼 노래 표현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가지 마, 오늘만 가지 마, 오늘만,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노력해볼게. 이해됐죠? 줄 거냐, 가져올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야. 줄 거야, 던져줄 거야, 아니면 가져올 거야. 오늘은, 아, 오늘만. 근데 오늘은, 뭔가 이상하니까 이게 오늘만 이거와 오늘은 개념이 되게 그 애매한 미묘한 감정 차이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가사를 읽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오늘은 가지마 같은 노래는 찌질하면 찌질할수록 잘 부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발성을 잘해가고 오늘은 가지마, 오늘만 가지마, 오늘만 더요. 이게 뭐? 그냥 노래는 잘하네. 그냥 그거와 오늘은 가지마, 오늘만 가지마. 테크닉적으로 잘하는 거랑 진짜 그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지. 계약서의 한 글자 차이를 입장해 봐. 그렇지. 그 한 글자의 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계약서 많이 써봤나 보네. 많이 봤어. 905. 왜냐면 여러분 노래라는 건 말을 음절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을 얼마나 잘 전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이라는 이 내용을, 가사라는 내용을 얼마나 말로서 잘 전달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발성으로만 치부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그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그림을 그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말. 더 나아가서는 영화를 한 편 보여줘야 되는 거야,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이런 영화를 너희들한테 보여줄 거야. 이 영화 어때? 존나 슬프지? 근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표현력이 좋을수록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